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다루었어요. 그래서 서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몇 군데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좀 오류가 있어서 먼저 오류를 좀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가 보았던 그 표를 좀 잠깐 좀 보기로 하죠. 네, 요아스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609년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무깃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네. 무깃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무깃도가 바로 아마게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같은 장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무깃도와 아마게돈은 같은 장소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김영선 집사님이 아마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이 곡과 마곡이 뭐 같은 곳입니까? 라고 그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확실하게 그 질문이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 곡과 마곡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곡과 마곡은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고 이 곡과 마곡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에스겔서를 좀 잠깐 보도록 하자고요. 에스겔서 에스겔서 38장을 좀 가서 보죠.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을 보시면 거기가 이제 곡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서 38장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벌 왕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벌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의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떼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래서 이제 곡에 대해서 이제 말이 나오는데요. 이 곡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이 에스겔서 38장 이제 뒷부분에 가시면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제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곡에 대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9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곡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은
어떤 장소가 아니고 어떤 나라예요. 그러면 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냐? 뭐 이거는 여러 가지로 분분해요. 이 북방에서 오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그 이야기는 오늘 뭐할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그 다니엘서를 다 끝내고 이제 에스겔서를 들어갈 때그 얘기를 조금 다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무깃도라는 곳은 아마겟돈 그 장소와 같은 곳이 다 같은 장소고요. 곡과 마곡은 땅이 아니라 그 이제 그 나라예요. 나라. 나라가 그 무깃도에서 또는 아마겟돈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아마 장소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여기서 이 역사를 쭉 돌아가면서 제가 아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요시아가 죽는 것, 그리고 느고가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과 바벨론이 이제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제 부딪히면서 드디어 이제 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느부갓네살과의 전쟁 이야기가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킴이 배반하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1차 포로가 이제 진행되죠. 그래서 1차 포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1차 포로가 원래는 이 605년 정도에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오늘 좀 다룰 이야기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가 이제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의 이제 흥망성쇠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무덤도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벨론이 나중에 메대 바사와 전쟁을 치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고레스의 죽음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서 왕좌를 찬탈했던 뭐 찬탈했던 것이 아니고 첫째 아들이었던 고레스의 첫째 아들이었던 캄비세스가 왕좌에 이르게 되고 그 캄비세스가 그 이집트로 가서 어떤 일을 만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캄비세스가 자기 동생을 거기서 살인하죠. 암살을 하고 거기서 여동생도 같이 죽여버려요. 거기서 애굽에서 죽여버려서 그 고레스의 그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죠. 그 아들과 딸들이 캄비세스 때문에 다 죽게 되죠. 그리고 캄비세스가 마지막에 돌아오는 도중에 그 반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캄비세스가 돌아오는 도중에 칼을 자기 허벅지를 찌르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파상풍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고레스의 모든 자식들은 이제 대가 끊겨버리죠. 그러면서, 다리우스 1세는 고레스의 아들이 아니죠. 다리우스는 고레스를 옆에서 보좌했던 그런 모사 가운데 한 명이었죠. 그런데 그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왕좌에 오르고,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를 하게 되면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많은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실패를 하고, 완전히, 참, 아주 비참한 그런, 일을 마치죠. 그러고, 다리우스가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완전히 그 대패를 여러 번 하게 되면서 국력이 굉장히 크게 손실되고, 그럼으로써 페르시아가 드디어 조금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었던 이 젤섹스가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페르시아를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요 아닥사스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아닥삭스다가 바로
그 우리 성경에 나오는 누구야 그 에스더의 남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건 제가 잘못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아닥 아르타삭세스는 그 에스더의 남편이 아니고요. 서섹스 그 1세가 바로 예, 에스더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1세의 아들이었던 서섹스, 우리 성경에서는 서섹스라고 나오지 않고 아닥사스다라고 나오죠. 예, 그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그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수정을 좀 하고요.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제가 뭐 제대로 설명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해를 좀 하셨죠. 뭐 어느 만큼 다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자료실에다가 다니엘 자료실에다가 예. 이 자료실에다가 아까 저 보았던 그 다니엘서 파워포인트 여기다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요세푸스라는 이제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 제가 이거를 스캔을 할까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게 더 빠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사진을 그냥 찍어서 그냥 올려놨는데요. 요거를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세푸스의 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요시아 때부터, 쭉 아래, 이, 그 그리스가 이제 나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쭉 제가 카피해서 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이렇게 확대해서 잘 안 보이시면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약간 흐리게 보이는 것들은 있지만 그래도 참조하시면서 좀 한번 좀 다음 시간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우리 다니엘서로 돌아오죠. 다니엘서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기 이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좀, 좀 보기로 하자고요. 뭐 이거 우리가 여러 번 봤던 표니까 뭐 이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자 유다 왕가의 이야기를 좀 보자고요. 네, 내용을 좀 보시면 예, 잘 보이시나요? 좀 더 잠시만요. 좀만 더 크게 할까요? 네. 자, 이제 잘 보이시나요? 예. 네. 자, 여기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여기 16번째 보시면 이제 요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이야기가 좀 나와 있죠. 뭐 이거 정확한 연도는 아닌데요. 뭐 대략 요런 연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시아가 통치했던 기간이 640년에서 609년까지고요. 여호 아하스가 609년에 잠시 3개월 정도 통치를 했었죠. 그리고 여호야 킴 느고 왕이 그 전쟁을 치르고 가면서 나중에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죠. 느부갓네살이 여호야 킴을 왕으로 세워놓고 이 여호야 아하스를 그냥 replace 해버리죠, 그죠? 그때가 이제 왕이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었던
연도가 609년이고 여호 아하스도 609년에 잠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609년에 여호야 김도 왕좌에 올라서죠. 그래서 609년이니까 그때부터 3년 그러면 606년 정도 되겠죠. 근데 606년에서 605년 정도 사이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갈그미스 전투라고 나와 있죠. 요 갈그미스 전투는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요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었어요.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 그래서 뭐 단순히 그냥 애굽뿐만이 아니었죠. 사실은 그 애굽이 이제 연합군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같이 이제 그 바벨론을 좀 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605년이에요. 그래서 요쯤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러니까 그 이거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우리는 1년, 2년, 3년 이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년을 시작하는 것은 새해부터 연말까지 12월 마지막까지가 이제 한 해잖아요. 그죠? 근데 잘 아시듯이 그 이스라엘은 날짜 계산하는 게 좀 달라요. 그죠? 그래 가지고 새해 늘 말씀드렸듯이 그 새해가 언제냐면 우리로 따지면은 한 9월 중순 정도죠. 9월 중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시아시아나 그게 지금 새해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새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새해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새해가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해 주셔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이제 3년이 되는 해. 그래서 봤을 때 이게 60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내려와서 그 느부갓네살이 성을 포위했고 그 다음에 그 포위한 후에 이제 사람 그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게 이제 1차 포로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1차 포로. 아시겠죠? 자, 그때 연도가 어땠는지를 좀 이렇게 좀 보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왕이 된 상태죠. 그때는 계속해서 보자고요. 3절부터 보자고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얼마를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3년을 예,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왕을 만나기 전까지 3년을 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606년 또는 605년에 잡혀왔다면 몇 년 정도의 왕을 만나는 건가요? 느부갓네살을 왕을 만나는 건 602년 아니면 603년 정도 그때 만나는 거겠죠.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자, 먼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들의 원래 유다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유다의 이름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은 다니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다니엘의 세 친구 그러면 알고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건 뭐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는데 원래 그들의 이름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름은
거의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다니엘을 펴지 않고, 만약에 제가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다니엘과 그세 친구, 그세 친구의 이름도 항상 기억하는 것은 바벨론의 이름이지 유다의 이름이 아니에요. 참 웃기는 게, 아니, 다니엘은 유다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러고 세 친구는, 예, 다니엘은 유다의 이름을 쓰고 세 친구는 바벨론 이름을 쓰고. 아니, 전부 다 유다의 이름을 쓰든지, 전부 다 바벨론의 이름을 쓰든지, 예? 근데 다니엘만 유다의 이름, 친구들은 바벨론 이름을. 왜 그러죠? 우리는 왜 그렇게 배웠고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요? 뭐알수 없죠. 뭐 우리는 뭐 그냥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있는 거지.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하고 그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세 친구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자, 일단 그들의 이름의 뜻을 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들의 이름은, 자, 첫 번째, 다니엘. 다니엘의 이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다니엘. 기억하시나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안 하시는 건가요? 예. 네. 예, 우리가 그 야곱의 그 열두 아들, 그죠? 열두 아들 가운데 단이라는 그 이름이 있었죠, 그죠? 그 단과 이 단은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다니엘 할 때의 이 단은 히브리 말의 그 딘이라는 그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인데요. 그 딘이라는 뜻 또는 단이라는 뜻은 심판이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엘은 엘로힘의 약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은 심판자시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그죠? 두 번째 그세 친구의 이름 가운데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냐라는 이름은 마찬가지로 다니엘처럼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럼 이두 개의 단어가 무슨 단어냐? 찬안이라는 단어와 야라는 단어가 이제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찬안이라는 찬안이 아니라 뭐 예, 제가 그냥 찬안이라고만 그냥 원래는 찬안이 아니고 흑난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이것은 긍휼을 베풀다 또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다라는 뜻이 이 흔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뭐죠? 뭐 당연히 야훼라는 뜻이겠죠. 야훼. 그죠? 그러면 뜻을 보게 되면 야훼는 늘 긍휼을 베푸신다 라는 뜻이에요. 오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예, 그의 뜻이 하나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사엘의 뜻은 미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이 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후 누구냐라는 뜻이에요. 미라는 뜻은 후라는 뜻이고요. 엘은 뭐 당연히 엘로힘의 약자겠죠.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뜻이에요.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뜻이 미사엘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사랴는 뭐 마찬가지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아자르라는 단어가 이제 있는데요. 그 아자르라는 단어는 돕는다, help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는 당연히 야훼의 뭐 뜻이겠죠. 야훼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야훼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라. 그 다음에 하나냐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미사엘은 니는 후라 그랬죠.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그죠?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그 다음에 아사랴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이름을 전부 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전부 다다 바꿨어요. 그러면 왜이 이름들을 이제 바꿨느냐 이거죠. 도대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름을 바꿨느냐.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막 강제적으로 막 바꿨잖아요. 일본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바꿨을 때 예를 들자 나카무라 갑자기 내 이름이 있는데 막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면 내 이름이 아닌 거를 일본 이름을 막 가져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어좀 화가 나죠, 사실은. 저내 이름이 있는데 그냥 그거를 일본식으로 막 바꾸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우리가 오면 사실 영어 이름 바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캐티 영어 이름들 다 가지고 계시나요? 다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가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이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 가운데 이 벨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 벨이라는 이름은 그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벨의 아들이란 뜻이야. 벨의 아들. 이건 유다 말이 아니죠. 유다 말이 아니에요. 유다 말이 아니고 이거 바벨론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벨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다니엘의 이름을 갖다가 벨의 아들이라고 해놨으니 이거 다니엘이 쓰고 싶었겠어요, 이거. 예.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에서 절대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그를 부르는, 남이 그를 부르는 이름 이외에는 절대로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끝까지 그의 이름이 그냥 다니엘로 기록돼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맨 마지막에 이 바벨론이 심판되는 것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이 들어왔을 그 원년까지 살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까지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이름에 나와 있는 그 뜻대로 그걸 마지막까지 보게 되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말로 바꾸죠. 예. 그이 사드락이라는 뜻은 제가 히브리 말은 조금 알아도 이 바벨론의 이름의 뜻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뜻은 빛으로부터 그러니까 태양신에게서
빛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모든 그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그 이름을 갖다가 다 다른 신의 이름을 끌어들이죠. 그리고 메삭이라는 뜻은 사크라는 여신과 같으랴. 원래 이 하나냐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미사엘의 뜻이 뭐라 그랬죠? 미는 후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이름을 가진 미사엘의 이름을 갖다가 이 메삭으로 바꾸면서 누가 사크 여인과 샤크 여인과 그 신과 같으랴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아사랴는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라라는 이름의 뜻인데 이 아벤느고라는 뜻은 느고라는 그 신의 신실한 종이란 뜻이에요. 느고라는 신의 신실한 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다 바꾼 거죠. 전부 다 그들의 이름 가운데는 엘 또는 야라는 이름이 있어서 야훼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이름 가운데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다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벨이라든지 샤크라든지 또는 느고라든지 예? 이런 어떤 태양신의 이름을 갖다가 그들의 이름에다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이름도 사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로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예, 8절 계속 보자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환관장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환관장. 예? 이 환관장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이 환관장이란 뜻은 내시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내시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시가 뭔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그 생식기를 그냥 거세해버린 거야. 내시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내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 아래에서 그 내시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그 다니엘과 그세 친구가 있는 거예요.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그랬어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채식을 하는 게 건강한 거고, 응?
원래 채식을 해야지 이게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좀 얼굴이 좋고 이렇게 좀 건강하고 이런 거지. 뭐 고기 먹고 이래서는 안 된다. 요즘도 얼마나 요즘 채식하는 사람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예. 참 그런 이야기를 참 듣고 있으면 참, 예. 참, 좀 깝깝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예. 이때 당시에는 정말 고기를 먹어야지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건강하고 좀 이렇게 살이 통통하고, 그렇지. 채식을 먹어서 그렇진 않아요. 지금 시대와 그때 고대 시대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지금 시대는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워낙 그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들이 건강한 음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우리의 몸에 해로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실 수 있겠지만, 이때 고대 시대 그리고 또이 사막 가운데 있는 곳에서는요, 채식 먹어가지고는요, 이뭐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야채를 원래 먹어서 야채가 건강한 것 때문에 이렇게 건강해졌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환관장이 그들에게 많은 음식을 다 주었어요. 그럼 얼마나 그 귀한 음식들이 나왔겠어요. 왕의 궁전에서 먹는 그런 음식이 나왔을 텐데, 굉장히 많은 음식과 또 아주 귀한 음식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런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음식들이 나왔을 텐데, 그런 음식들이 나왔을 때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그 음식 먹는 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는 무슨 이유냐면, 물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또는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율법에서 정한 음식이라는 게 있고 부정한 음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알지만, 그 베드로가 그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보자기에 많은 막그 뭐죠? 그 부정한 음식들이 담겨져 갖고 이렇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기절초풍을 하면서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못 먹겠다고 막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 많은 음식들이 나왔을 때뭐 돼지고기도 나왔을 것이고 또는 뭐 갑각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뭐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정한 음식들과 정한 음식들이 막 섞여서 나오니까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다니엘과 뭐세 친구들은 먹을 수 없었겠죠. 뭐 다른 사람들도 유다에서 붙잡혀 와가지고 그런 음식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과 그세 친구는 그 먹는 거를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관장이 와가지고, 야, 만약에 너희들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너희들이 얼굴이 상하게 보이면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왕 앞에 갔을 때, 내가 이것을 관장하는 사람들인데 얘네들한테는 도대체 뭘 줬게 얘네들이 얼굴이 이러냐, 그리고 내 목이 날아갈지 모르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제의를 하죠, 환관장에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흘 동안을 시험하여 보소서.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서 먹게 하시고 열흘 후에 비교해 보셔서 만약에 우리의 얼굴이 그들과 못하면 우리가 다시 먹겠다. 하지만 우리의 얼굴이 저들보다 나았을 때는 우리를 그냥 채소만 먹게 하소서. 오케이. 그럼 10일 동안이다. 그리고 10일 동안을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10일 동안 시험을 하고 와서 봤더니 얼굴이 고기를 먹는 자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왜 10일이었을까? 왜 10일이었을까? 자, 제가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10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나요, 혹시? 뭐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겠는데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1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좀 이따 그걸 좀 설명하기로 하죠. 1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고난의 숫자. 예. 시험 받는 숫자, 고난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라는 숫자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4라는 숫자. 예. 예.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죠. 세상을. 그러면 4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합쳐서 예. 40이라는 숫자가 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받는 시간이라고,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40일, 40년. 예,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그 고난의 숫자가 10인데, 자, 그러면 열흘 동안 시험하여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열흘 동안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잠깐 좀 우리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 한번 로마서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의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31절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35절부터 보시게 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이 나오는데 38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열 가지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망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끊을 수 없고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권세자들도 끊을 수 없고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가지가 나와요? 열 가지가 나와요. 예.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또 한 군데를 좀 보죠.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서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와요? 예, 열 가지가 나오죠. 열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비방받을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계시록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이번에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여러 이제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와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예, 이 일곱 교회 중에 예,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교회죠. 근데 10절을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다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장차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예,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한다 그래요. 자, 10일, 열흘, 그죠? 열흘 동안 시험하여, 열흘 동안 시험을 받는 기간이에요. 열흘 동안 고난을 받는 시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열흘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남들이 먹는 그 맛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않고 자기네들은 야채만으로 열흘을 지내게 되죠.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환관장이 비교를 해봤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와 나머지 고기를 먹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더니 확연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고난의 시간, 그 시험의 시간을 지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훨씬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더 좋은 음식을 먹었던 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얼굴을 가졌더라는 거죠. 17절 보자고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저도 요 말대로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예, 학문도 주시고 서적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그러니까 3년이 된 거죠.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열흘 동안 시험을 해서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얼굴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된 후에 느부갓네살을
이제 대멸하게 되는데 그들이 느부갓네살에 만났을 때 어때요?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10배나 더 나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자, 고레스의 원년까지 있었으니까 꽤 오래 살았죠. 그 바벨론이 얼마나 그 왕국이 오래 갔나요? 예? 바벨론 왕국이 얼마나 오래 갔나요? 너무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나요? 예, 제가 좀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죠? 사실은 예, 40년이요? 예, 지난주에 사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뭐 기억하시는 분이 뭐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우리 한번 표를 좀 보자고요. 자, 이 도표를 좀 봅시다. 네? 자, 한번 여기서 보자고요. 네. 표가 보이시나요? 이제 예. 자, 여기 신바벨론 왕국의 이제 처음에 그 바벨론 왕국을 이제 일으켰던 사람이 나보폴라살, 즉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나보폴라살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이제 모든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이제 섭렵하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605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605년이 예, 606년이나 또는 605년, 이 605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때가 여호야 킴이 왕위에 올라서는 해이기도 하고요. 그죠? 606년에. 자, 그럼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부터 562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럼 몇 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예. 거의 다 43년이죠. 그러면 요때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요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마지막 벨사살 왕. 벨사살 왕까지. 539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죠? 예,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서. 나보폴라살 빼고,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605년부터 539년이니까 자, 요 기간을 한번 보시면 요게 지금 606년부터 539니까 예? 그러면 지금 70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66년 정도니까 예, 우리가 다니엘이 몇 살에 잡혀왔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뭐 몇 살에 끌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냥 소년이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살에 잡혀왔어도 망할 때까지가 66년이니까 그 66년을 산 거잖아요. 근데 한 살에 잡혀오진 않았잖아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0세에서 30세 정도 잡혀왔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고레스 원년까지 해가지고도 벌써 몇 년을 산 거예요? 80에서 90세. 예? 80에서 90세까지 산 거잖아요. 한 20세에서 30세에 잡혀왔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꽤 오래 살았어요.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다니엘이 꽤 오랫동안 활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보폴라살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거의 90년 가까이가 돼요. 이 신바벨론 왕국의 그 역사가 뭐 100년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느부갓네살부터 카운트를 하니까, 왜냐하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그때부터 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자 2장으로 넘어갑시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자,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부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니까 뭐 600 뭐 5년부터 시작해서 2년이니까 뭐 603년 정도 되겠죠. 그죠? 603년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때에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예요? 유다에서는 여호야킴이 지금 왕이었을 때의 이야기죠. 요때는, 그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와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요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뭐 여기서 잠깐 좀 보자고요.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여지까지 보았던 구약의 언어와 조금 다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다니엘서에 지금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2장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요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게 어디까지 다니엘서 7장 마지막까지, 즉 다시 말해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다니엘서 7장 마지막까지가 아람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람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약과는 조금 다르게 이 다니엘서는 히브리 말과 아람말이 같이 공용돼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요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가 아람말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조금 참고로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2장 5절로 돌아가세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내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을 폐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 쇠와 진흙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를 가득하였나이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신상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상이 머리는 뭐라고요? 신상은 머리가 순금이에요. 그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요. 그 종아리는 쇠고요. 그 발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을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예? 이 신상이 제대로 서 있겠어요? 예, 머리가 무겁고요. 머리가 무겁고요. 발이 가장 약해요. 다리와 발이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신상은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놨다면 그냥 세워 놓아도 어떻게 돼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무게가 위에 중심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발이 약하다 보니까 쉽게 넘어질 구조가 돼. 구조로 이 신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신상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 그랬어요? 뭐를 보이셨다고요? 예,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후에 될 일, 그죠? 자, 그러면서 그 해석이 나오죠. 36절부터 그 해석을 좀 한번 보자고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는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자, 그러면 해석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죠? 해석이 이미 되어 있는데 금, 은, 동, 그 다음에 철, 그 다음에 철과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은 결국은 그 바벨론의 시대로부터 나올 제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다음에 뭐가 나왔죠?
예, 페르시아가 나왔죠. 근데 페르시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잖아요. 그리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나왔죠. 예? 로마가 나왔잖아요. 근데 로마가 나온 뒤는 뭐 뒤죽박죽이잖아요. 그죠? 로마 이후로는 뒤죽박죽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 제국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제국은 뭐죠? 지금 바벨론. 바벨론은 뭐에 지금 비유됐어요, 그럼? 금. 그리고 머리.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 페르시아. 예? 바사. 바사 제국은 은으로 비유가 되죠. 그죠? 그 은은? 예. 그 은은 지금 가슴과 두 팔을 상징해요. 이거는 페르시아, 바사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배와 넓적다리, 놋. 요거는 뭐예요? 어느 나라? 그리스. 예?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종아리는 최요. 요거는 로마죠. 그죠? 그 다음에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이에요. 요 나라는 지금 어느 나라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일단은 발은 제쳐놓고, 일단 발은 제쳐놓고, 고 종아리까지. 그죠? 종아리까지. 그 쇠까지 보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죠. 제국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느부갓네살이나 다니엘은 몰랐겠지만, 그 다음에 나올 제국들은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상에 관한 비유는 그냥 단순한 신상이 아니라, 요 신상을 통하여 앞으로 미래에 올 제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강대한 제국들, 정말 제국, 예? 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큰 연합 나라인데, 이 연합 나라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는 가만히 두어도 다 쓰러질 만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제국이라는 것은 결코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요네 개의 나라, 바벨론과 또 그리스, 아, 저 뭐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 포함해서 미국에 이르기까지 그런 나라들은 다 하나님 눈에는 어떤 거예요? 다 스스로 쓰러질 만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아무리 자기 나라가 강하고 뭐 아주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 쓰러질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다 그냥 있어도 쓰러질 만한 나라가 그냥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날라와요? 산에서부터 예? 돌이 떨어져 나와요. 돌이 떨어져 나와요. 그죠? 돌이 떨어져 나오는데 어떤 돌이? 그쵸? 사람의 손이 아닌, 예? 사람의 손이 깎아낸 돌이 아닌 어떤 돌이 날라와요. 사람의 손이 깎아낸 돌이 아닌 어떤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돌이 어디에 부딪혀요? 발을 쾅 찍어요. 발을 쾅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상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발에 부딪혔으면 그냥 부서져가지고 그냥 신상은 쓰러져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신상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갔다 그랬어요. 그죠? 불려갔다 그랬어요.
그럼 먼지가 돼버렸다. 먼지가 돼서 그냥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친 돌은 어떻게 돼요?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 뭐라 그랬죠, 제가? 예수, 그죠? 예수와 그의 나라, 예수와 그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제국은 다 그 그리스도의 제국에 다 무너져 버리고 이 영원한 나라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무게 균형이 위에 올라가 있지 않다. 이거는 태산이 되어서, 태산의 모양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돼 있죠?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이거는 튼튼해서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예? 역삼각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마지막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지는 몰랐죠. 그죠? 다니엘도 몰랐어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조차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은 예수라는 것. 뭐 이건 뭐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는 자동적으로 그냥 읽으면서 하고 그냥 지나갈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죠? 요즘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설명도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읽기만 하면 다 이해를 하니까. 자, 그럼 46절부터 계속 보죠.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뭐 이 내용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제가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제가 뭐 여기서 뭐 덧붙일 내용도 없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세상 나라는 가만히 있어도 스스로 무너진다. 그리고 둘째, 마지막에는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져 쓰러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만 완전하게 존재한다라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3장으로 넘어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장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 현금과 안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엎드리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바로 전에 있던 내용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신상이 있었고 그 신상이
이제 쓰러지고 그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걸 날려버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이것은 이 금과 은과 놋과 그 철과 그리고 진 철과 그 진흙은 앞으로 올 세상 나라에 관한 이야기 또는 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지금 뭘한 거예요? 뭐야? 뭐야? 뭐내 뒤에 오는 나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신상을 세웠는데 이 신상 전체가 뭐예요? 전부 다 금이잖아요. 예? 전부 다 금이잖아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꾼 꿈은 머리만 금이고 나머지는 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뭐를 한 거예요, 지금? 예? 내 뒤에 올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예? 절대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뭐딴 재료 갖고 쓰지 마.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튼튼한 그런 몽땅 금으로 된거 신상을 만들어서 세워. 영원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영원히 통치하는 나라. 절대로 무슨 이상한 돌덩어리가 날라가지고 자기 그 나라를 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그냥 전체로 된 전체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뭐예요, 지금? 자기가 영원한 나라 통치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이요. 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큰금 신상을 세웠어요. 자, 키가 얼마나 됐다고요? 예, 60 큐빗이에요. 그러면 한 큐빗이 몇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 40, 예, 한 45c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45cm. 그죠? 1큐빗이. 예? 그러면 1큐빗이 45cm면, 예? 자금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자, 45cm니까, 그죠? 한 큐빗이. 예? 그러면 45cm면, 만약에 2큐빗이면,
그러면 거의 1m가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45cm, 45cm면 90cm니까 한 10cm 모자라는 1m잖아요. 예? 그러면 자, 45 곱하기 60 그러면 2700이잖아요. 그러면 2로 나누면 그러면 1350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높겠어요, 이게? 그죠? 제가 센티미터로 한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높은,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상상해 가시죠? 그럼 한 10층 정도, 아파트 정도 될까요? 예, 요즘 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큰 거죠. 그러니까 상상이 가죠. 어느 정도 큰 신상인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얼굴만 들면 볼수 있는 그런 작은 신상이 아니라 얼마만큼 큰 신상이었는지 상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역시 예, 금장사를 하시는 분은 벌써 예, 이 금을 도대체 어디서 갖고 왔나 이거 이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계산이 벌써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예, 크게 신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뭐 신상이 어느 정도인지 뭐 생각을 안 해보다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꽤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예. 굉장히 커다란 그 신상을 세웠는데 그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다니엘의 이세 친구를 굉장히 아꼈던 모양이에요. 처음에, 절을 하라 그랬는데 이세 친구만 절을 안 했어요. 물론 여기에는 다니엘은 없어요. 다니엘이 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은 그럼 어디 갔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니엘은 뭐 어디 출장을 갔는지 뭐 어디 다른 지방에 잠깐 갔는지 뭐 어디를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는 없어요. 그죠? 세 친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처음에 절을 하라고 뭐 빰빠라고 했더니 다 절하는데 이세 명만 꼿꼿이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세 사람은 절을 안 합니다. 그러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보니까 다니엘의 그세 친구인 거예요. 자, 그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미 풀무불 간다 이미 던져버렸을 텐데 기회를 줬어요.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내가 기회를 한번더 줄게. 그냥 절해. 사람들 다 절하듯이 그냥 절해. 그냥 눈딱 감고 절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 그랬더니 이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이 지금 다니엘 세 친구가 했던 이말 가운데 어떤 말이 가장 와 닿으세요? 다른 분들은.
다른 분들은. 저요? 예. 저는 이말 가운데 가장 와 닿는 말이, 예,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예요. 예.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뭐, 구해 주시리라, 뭐, 아니하실지라도가 아니라,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뭐, 말이라고 해, 그거를. 그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야, 똥이야, 막 이런 소리인 거죠. 그냥 그 말이에요, 그냥. 이걸 말이라고 하냐, 이거죠. 어? 당연히 안 하지. 무슨, 뭐, 그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저는, 예. 저한테는 와닿은 말이 그거였어요. 왕이요? 예.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대꾸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건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난 묻지도 말라 이런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 왕은 지금 엄청난 왕이에요. 거의 신 같은 존재예요. 지금 애굽 왕도 애굽의 그 바로도 다 때려 부신 지금 그 고대 왕국 가운데 아주 그냥 최고의 지금 강대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왕한테 뭐라고요?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게 지금 그야말로 느부갓네살이 할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이게 말이야 똥이야 지금 그럴 처지잖아요 지금 그잖아요. 근데 그 말을 지금 새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야곱이 예전에 그 바로를 찾아가지고 손을 들고 축복한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그잖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 보자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자, 얼마나 뜨겁게. 자,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그들을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끼는 마음이 있어갖고 세컨 찬스를 줬어요. 야, 내 얼굴을 봐서라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두 번째 기회를 줄 테니까 그냥 절해. 그랬는데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 느부갓네살이 열 받았죠. 뭐야? 야, 풀무불 7배나 뜨겁게 해. 얼마나 뜨겁게 했는지 그들을 묶었어요. 그들을 묶고 머리에 모자까지 지금 쓰고 있는 상태에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집에다가 던졌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던지러 갔던 그 사람이 죽었어요. 예? 던지러 간 사람이 불타서 죽었어요. 그러고 던져졌어요. 이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어요. 심히 뜨거웠어요. 근데 24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자, 이 내용을 잠시 좀 보자고요. 이 내용을 잠시 보시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구덩이 가운데 집어던졌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던진 사람이 불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불 속에 던져졌는데 어때요? 지금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죠? 네 사람이 다니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진짜 놀란 건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놀란 거는요, 왜 얘네들이 불에 안 탔나가 놀란 게 아니었어요. 그죠? 왜 얘네들이 불에 안 탔나가 놀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놀랐다고요? 네 번째 사람에 때문에 놀랐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 때문에 놀라시겠어요? 아니, 지금 불에 안 탄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죠? 신기하잖아요. 불에 안 탔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느부갓네살은 야, 왜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냐? 불에 안 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죠? 예. 네, 놀라지도 않아. 자, 그러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네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퀴즈를 하나 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졌는데 보니까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불은 요 결박된 줄만 태웠다. 다른 걸 하나도 안 태우고 결박된 그 밧줄만 탁 태우고 다른 건 아무것도 태우지 않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네 번째 사람이 그들을 풀어주었다. 네? 3번, 들어가자마자 그 줄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 4번, 나도 모르겠다. 뭘까요?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불이 그 밧줄만 태웠다. 두 번째, 네 번째 사람이 밧줄을 풀어주었다. 세 번째, 들어가자마자 그 밧줄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다. 네 번째, 나도 모른다. 아니, 사지성당으로 했는데도 몰라요. 윤주 집사님 말대로 뭐 알게 뭐야. 그죠? 알게 뭐야. 좀 뭐
성경에 뭐 성경에 뭐 그거 뭐 풀었는지 뭐 그것만 태웠는지 뭐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사실은.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제 생각으로는 불이 밧줄을 만을 태웠다는 아닌 것 같고요.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친히 풀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뭐 이것이 정답이냐? 뭐 모르죠. 뭐 그야말로 불꽃에 던져진 사람만 안다. 뭐 정답이죠. 모르나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들의 손을 친히 풀어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내 밧줄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그들은 느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건지신다. 우리가 불길에 던져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산다. 예, 그렇게 던져졌다가는 예, 태움을 당하고 그냥 바베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에요. 항상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로마 시대에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냥 산채로 태움을 당해서 죽었어요.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고요. 예? 그러면 그 제자들을, 그 딸을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다 살리셨나요? 그 불구덩이에서 다 건지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다 타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서도 항상 건지신다.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특정한 사건이었지, 우리가 언제든지 불 가운데에 던져진 데다 하나님 우리를 예, 타지 않게 하시고 구해 주실 거다는 이런 꿈 같은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지, 항상 불 가운데 던져져도 우리가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이세 친구는 아마 자기 스스로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예? 불 가운데 던져져서 타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 그죠? 근데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번째 사람이 거기 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그냥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이지 신의 아들인 건또 뭐야?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신의 아들,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요거 보면 뭐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이건 번역한 거죠. 아람 말을 가지고 히브리 말로 바꾼 건데, 신들의 아들 같다. 바알 엘로힘.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도 신들의 아들 같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사람은 뭐냐가 아니라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느부갓네살이. 놀랐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재시로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벌써 잊어버렸어. 이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 벌써 잊어버렸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응? 금세 잊어버려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신이신지 금방 잊어버리고 나서 또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놀라. 그러고 나서 또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죠? 예.
자, 보게 되면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구해 줄 거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도 나는 주를 따르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어떤 신앙심이 있었어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얘기한 것은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믿음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내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라는 건요. 이게 보기에 되게 쉬워 보이지만요. 이게 쉬운 믿음이 아니에요. 불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신앙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신앙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있었다. 내가 정말 지금 영광로 속에 지금 던져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담대하게 아 저도 아마 이 사드락과 뭐 아벳느고처럼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아마 다 부인하고 도망갈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믿음은 물론 이들이 강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자,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해봅시다. 이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예, 그쪽으로 가면 삼천포로 가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배반하고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나의 믿음은요, 항상 연약해서 오늘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산다고 하나 순간만 뒤돌아서면 또 딴짓거리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볼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 스스로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있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주께서 나에게 힘 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이런 것은 하기 힘든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나는 주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 마음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자. 이게 아니고 주를 버릴 수 없다라는 그내 마음, 한결같은 그 마음. 한번 보세요. 베드로도 주를 사랑했지만, 예? 배반하고 갔잖아요. 그의 믿음이 나보다 보잘것없어서 그랬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도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자꾸만 의지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내가 주를 버릴 수 없다는 마음 놓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계세요. 베드로도 했던 말이 뭐였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겠다 그랬잖아요. 마음은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 부인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천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뭐 닮아갑시다 그런 똥딴지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내 마음 잃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나를 의지하고 나가는 걸로 항상 생각하시길 원해요. 예. 자, 오늘 3장까지 뭐다 아는 얘기를 마쳤는데요. 뭐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뭐 코멘트 있으십니까? 그렇죠. 아니죠. 지금 붙잡혀 와가지고, 예? 붙잡혀 와가지고 지금 환관장과 지금 같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그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1차 침공한 지잖아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아니고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죠. 지금 그 3년 되기 전에, 3년 되기 전에 이 꿈을 꾼 거죠. 그러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미 바벨론에 있었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바벨론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미 있잖아요. 지금 벌써 2년 때 됐잖아요. 그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지금 2년째니까 지금 바벨론에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있잖아요. 그렇죠. 3년 때 만나기 그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거는 항상 순서대로가 아니에요.